자, 보시죠. 문제집 32쪽입니다. 그러니까 32쪽형 용도지역 1번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내용으로 틀린 것은 조문함 1번 국토는 토지의 용질대 특성 장래 토지용 방향 지역간 균형발전을 해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X형 그 다음에 도관농자이죠. 가구독립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아무튼 뭐 준도시지역 X 준농림지역 X 뭐 그런 거 없죠. 앞 글자 4개 뭐가 있고요. 도관농자가 있죠. 그냥 1번 틀려서 1번 답입니다. 뭐 동그라미 2번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암 해안 생태계 상수원 상수원과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 보전과 수안자원 보호격상 3번 농림지역은 조직에 속하지 않는 농림법의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등의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 4번 도시지역 인구와산업이 바글바글 동그라미 5번 관리지역 조직의 인구와산업을 추영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관리하거나 농림부의 지능 자연환경 산림보전을 위해서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관농자 네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2번 문제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정의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근린 상업지역은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의 공급이고 2번 일반 공업지역은 일반적인 공업지역 환경을 제외하지 않는 공업 배치이고 3번 이종 전용은 뭐 그러니까 소리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양호 일편리 그다음에 1리 그러니까 1리 3준이죠. 전일준 전양호 일편리 1리 1리 3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 있는 이종 전용이니까 1, 2. 우리나라 집 두 가지 뭐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안이 돼야 되고 그 뒤에 있는 땡땡 중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것은 1, 편리, 저, 중, 고, 중층 편리한 것은 2종 일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땡땡 33쪽의 2번 문제 중입니다. 33쪽의 2번염. 그러니까 땡땡 주거 교육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등의 목적으로 요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죠. 그 시설 아래다 두 줄을 쓰시죠. 그러니까 건축물 그 아래다가 용도 그러니까 사람 만드는 시설이니까 건축물 지붕 있는 건축물 대고 건축물은 다 용도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름은 특정 용도 제한 설명의 둘째 줄은 특정 시설 제한, 특정 건축물 제한, 특정 용도 제한입니다. 동그라미 5번 복합 용도에다 숫자 얼마요? 29 쓰시고요. 원래 있는 거 말고 더 얹어서 더 짓게 해주겠다. 그래서 지역 토지용상 개발수요 지역 주변 용권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더 짓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답은 3번. 그러니까 3번 문제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종류에 속하는 것은 동그라미 1번 농업진흥지역은 무슨 법이요? 농지법이고 그러니까 2번 특별건축구역은 무슨 법이고요? 건축법이고 3번 투기과일지구는 부동산 투기, 땅 투기, 주택 투기인데 땅 투기는 저쪽 그러니까 중개법과 그 부동산 거래 신고 그쪽에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고 집 투기니까 주택법이죠. 4번 준도시지역 그런 건 아예 없고 5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시군관리계획상이죠. 000 입지기계장 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아세요. 그러니까 35쪽에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용도지구 세분 바르게 연결된 것은 동그라미 1번 일반 주거지역 역시 소리 내시면 되죠. 전일준 전양호 일편리 1,2,1,2,3 준 일반 주거지역 1,2,3 세 가지가 있죠. 1종 2종 3종 맞습니다. 1번 맞고 동그라미 1번 개발하세요. 누가요? 뭐를요? 주산을 누가? 관복이가 뭐 하자고 드르륵 탈고 다니고 친구 머리 드르륵 극자고 개발을 한 거죠. 주산 관복 특 다섯 가지입니다. 주산 관복 특인데 상 x 공 x 관 동그라미 단 x 특정 이죠. 아무튼 뭐 주산 관복 특이니까 2번 틀렸고요. 3번
그러니까 쥐락지구에 뭐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집이 있죠. 자취집, 계집, 자집, 자용과 집단이고 주거 X, 쥐락 자체가 주거인 거죠. 주거 X 그런 거고요. 4번 전용주거죠. 소리내시면 되죠. 전1준, 전향호 1별리 1, 2, 1, 2, 3준 전용주거 1종과 2종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종 X요. 그러니까 상업지역 네 가지 뭐가 있고요? 근유일중, 근유일중 네 가지가 있죠. 아무튼 뭐 이것저것 틀려 있습니다. 옳은 것은 1번. 다음에 5번 문제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세 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동그라미 1번 방지지구.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태풍 올라와서 뭐 난리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건물이 많은 쪽, 건물이 없는 쪽, 건물이 없는 쪽에 자연, 자연 방지지구는 있고 건물이 있는 쪽은 수변, 수변 X 뭐고요? 시가지이죠. 그러니까 칠판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자연, 자연, 자연. 그러니까 시가지, 시가지가 있죠. 아무튼 뭐 그들이고요. 그다음에 복합, 그러니까 복합이 있고 특정, 특정, 특정.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아무튼 앞뒤 맥락을 좀 봐, 보면서 가시면 되죠. 저 어떻게 너무 신경 쓰기는 너무 선합니다. 아무튼 방지지구 건물 있는 쪽 없는 쪽이어서 그러니까 수변 틀렸고요. 시가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보호, 보호지구. 그러니까 신도림역, 그 전철역 많은 중생들 보호해 주자고요. 뭐고요? 역중생 보호이죠. 역중생입니다. 역사문화 환경, 중일설물, 생태계 2번이 맞죠. 그러니까 3번 고도지구는 아예 세 번 자체가 없고요. 뒤에 거 싹 틀렸고요. 그냥 고도지구 자체가 최고 높이를 규제한다. 이 높이 이하로 지어라. 그러니까 5번, 아니 4번 경관지구, 도둑놈 잡으면서 자식 특, 자식 특이 있죠. 다 틀렸고요. 자식 특, 칠판형. 그러니까 자식 특이니까 자연, 시가지, 특화, 특화. 아무튼 뭐 그 글자는 우리가 뭐 이렇게 있는 것 중에서 골라 있는 거고 주관식 아니니까 자식 특이 있고요. 5번 공업적의 세 가지 당연히 뭐가 있고요. 전일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이 있는 거죠. 전일준. 그러니까 2번이 옳습니다. 다음 하세요. 6번 문제 용도지역 세분 동그라미 1번 전용주거 그러니까 1, 2, 1, 2, 3, 준 그러니까 전일준, 전용, 1빌리, 1, 2, 1, 2, 3준 1, 2 두 가지가 있죠. 3종 틀렸고 그러니까 이번 공업지역 전일준이죠. 전일준이고 뭐 아무튼 뭐 이상한 것들 뭐 XX이고 3번 상업지역 네 가지 근유일중 근유일중이 있고 틀렸고 4번 녹지지역의 세 가지 뭐가 있고요. 자생보 자생보가 있죠. 5번 계획관리지역에 뭐가 있고요? 기생보, 기생보가 있습니다. 옳은 것은 5번. 그러니까 6번 문제요. 6-1번이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냥 네 가지 도관농자가 있으니까 1번에 관리지역 틀렸죠. 도관농자의 그러니까 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지 도시지역이 아닌 겁니다. 다음에 7번 문제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지만 X요.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다 X요. 용도지역은 전국 모든 땅을 9가지, 21가지로 구분 지정한 거고 용도지구 한 땅에 C지구, D지구 몇 개라도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죠. 2번 용도구역에 구역연마도 개시슈인 거고 개발밀도관리구역 X 저 계기는 두 가지만 두 가지는 구분하셔야죠. 개발밀도관리구역 아니고 시가와 주용구역, 수산자원보구역,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X요. 지구단위계획 용용용 입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따로 있죠. 기반시설부담구역 X요. 기반시설부담구역도 계기는 두 가지. 개발행위에 걸리는 겁니다. 구역연마 도, 개시슈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그러니까 관광휴양, 개발진행규를 지정할 수 없다 X요. 출판요. 어느 지역에 뭘 지정한다 못한다 그런 규제는 기본이 아니라고요. 어느 지역에 뭘 지정한다 못한다 그거는 딱 세 가지만 있죠. 복합 용도지구는 그 상가 들어서 있는 지역 옆에도 상가를 짓게 해주겠다 11개 자취집 계집 있죠. 자연추락지구는 녹관농자 집단추락지구는 개발진구역 세 가지만 대상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필요하면 어디라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번 추락지구는 녹 관농자, 그다음에 계집, 그러니까 개발 시가와 주정구역 X, 개발지향구역이고, 그러니까
법에서는 도시 자연공원 구역에도 이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해설을 보시죠. 해설을 보시면 해설의 동그라미 4번요. 법조문입니다. 아래 4번 추락지구는 사선 그 구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사선 그 구역, 개발지향 구역, 사선 그 구역 및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에만 지정할 수 있다. 이고 뒤에 건 뭐 관계 없고 그리고 이게 법조문이고 시행령에 와서 4번 추락지구 사선 그 녹관농자 예정하는 게 뭐고요? 자 자연 추락지구이고 개발지향 구역 예정하는 게 뭐고요? 개집 집단 추락지구이죠. 근데 개발지향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거의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추락지구는 아직 이름은 따로 없지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문제 올라가서 7번 문제 동그라미 4번 시가우지구역 틀렸고 5번 자연추락지구는 바로 있었군요. 녹관농자 예정하고 집단 추락지구는 개발지향구역에 예정한다. 5번이 맞습니다. 자취집 개집이죠. 8번 문제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오른 것은 동그라미 1번 보존관리 지역으로 정된 자리에 농림 지역을 중보하여 정할 수 있다. 중보하여 정할 수 있다. XXX요. 용도지역은 중보할 수가 없죠. 동그라미 2번 용도지구는 서로 중복지정할 수 없다. 없다. X요. 용도지구는 몇 개라도 C지구, D지구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5번 용도지역, 용도지구는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용도구역은 세분하여 지정할 수 없다. 뭐 맞죠? 용도지역은 도관농자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지구도 복구방 취득경보를 개방하라. 취득경보 개방은 다 세분하는 거고요. 용도구역은 더 이상 세분이 없죠. 맞습니다. 3번 맞고 4번 용도지역은 중복 X요. 중복할 수 없고 5번 용도지구, C지구, D지구 아니 용도지구는 다른 용도지역 네 글자만 어떻게 표시하시고 가려다 네 글자 쓰시죠. 용도지역 네 글자가 뭐예요? 대한민국이죠. 용도지역은 대한민국이라고요. 그럼 용도지구를 일본에 지정해요? 대한민국에 지정해요? 대한민국에 지정하죠. 당연히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제도들도 다 용도지역 위에 올라서는 거지. 용도지역이 아닌 곳에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용도지역이니까요. 대한민국 모든 땅 용도지역 정해져 있죠. 다음에 용도구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을 중복한다. 없다 틀렸고요. 맞죠? 출판요. 자취집, 개집, 집단 취락 지구를 어디에 지정해요? 개발지향구역, 용도구역 위에 지정하죠. 또 뭐 나머지도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옳은 것은 3번. 9번 문제요. 도시적으로 결정구시대로 볼 수 있는 경우는 7번 보시죠. 어항 전택삼 5가지는 도시적으로 본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각각마다 이르지란 단서들이 다 붙어 있죠. 동그라미 1번 농공단지는 아예 산업자가 없고 그래서 얘는 또 농어촌 소득 증대니까 도시적이 될 리가 없고 동그라미 2번 어지구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어디에 연접해야 되고요. 도시적에 연접해야 그게 도시적이 되는 거고 도시적 앞바다 매립한 곳을 도시적으로 본다. 3번 추락지구로서 사선 그 구역 개발법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 그러면 동그라미 3번 그 사선 그 뒷부분 이건 이제 개발법의 예외 규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넣는 게 그래서 뭐 좋은 건 아닌데 개발법에 개발구역 정했습니다. 그러면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는 거죠. 또 도시로 개발하기로 정했으니까 도시개발구역 정해지면 그 땅이 뭐가 돼요? 자동방으로 도시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 취락지구가 있으면 취락지구에다가 개발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취락지구 용도지역을 바꾸지는 말자. 용도지역 손대지 말고 그냥 개발사업만 하자. 그래서 취락지구는 도시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락지구가 붙어서 3번 도시적이 안 되는 거고 4번 어항구역, 항만구역에서 무슨 지역에 연접이요?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 이해하죠. 개획관리지역 틀렸고 5번 택지개발지구 그냥 끝났죠. 그게 도시적이죠. 어항전택삼 이거 어항전택삼의 택지개발지구 신도시는 당연히 도시적입니다. 답은 5번 10번 문제요.
용도 지역 지정 특례, 이거 틀린 것은, 뭐, 지금 이런 거는 뭐 숫자 찾을 리도 없죠. 숫자도 없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산업 지침의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 산업, 산업, 단지 일반 산업, 산업, 단지 도시점단 산업, 산업, 단지로 지정 고시한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죠? 두째 줄에 도시 지역, 아래다가 인구, 쉼표, 산업 쓰시고요. 도시적이 뭐가 바글바글이요? 인구와 산업이 바글바글. 그러면 산업으로 꽉 차있는 산업 단지는 당연히 도시역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어찌구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역의 연접.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역의 연접. 한 공시면은 도시역으로 보고. 3번. 어찌구법에 지정된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역의 연접.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역의 연접. 도시역 앞바다를 도시역으로 본다. 맞죠? 동그라미 4번. 관리지역. 표시요. 관리지역.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 보전산지에다가 숫자 2 쓰시고요. 산지관리법에 보전산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 키우자, 산토끼 보호하자. 보전산지로 중국시는 지역은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나무 키우자 했으면 농림지역, 산토끼 보호하자 하는 것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5번 농림법에 따른 농업 지능적으로 중국시는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다. 농지법에서 여기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다가 정했습니다. 거기는 농림지역으로 본다. OX 그러니까 칠판이요. 그냥 틀이요. 세 가지가 있다고요. 지정의 특례 세 가지. 그러니까 A지역이 좀 늘어난 걸로 치자. 공유수면 앞바다. 공유수면 바다 매립. 어항된 탁상은 도시로 본다. 세 번째 어디에 있는 거요. 관리지역에 있는 관리지역의 농사짓자 그러면 농림지역 관리지역의 보전산지는 농자로 가는 거죠. 동그라미 4번 5번 묶으시고 동그라미 5번도 그 앞에 관리지역이 붙어야 됩니다. 관리지역에서 농사짓자고 했으면 자동포항으로 농림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관리지역 중간 땅에다가 보전하겠다 정했으니까요. 중간 땅 일대만 아래절도 동그라미 5번 관리지역에다가 보전 땅, 중간 땅에다가 보전 목적 정했으면 자동방으로 보전 쪽으로 넘어간다가 되는 거죠. 5번 관리지역 그게 빠져서 틀린 거고 다음에 11번 문제요. 공수면 바다 매립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기출지문이라는데 이게 뭔 소리냐고요. 용도지역이란 도시적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말한다. 뭐 대한민국 땅 네 가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쪽 공유수면 바다의 매립에 대한 특례에서 유탄 용도지역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 유탄 용도지역이란 도가 농자를 말한다. 아홉 가지 중에 뭐 주거지로 본다 그런 거 아니고 21가지 중에 뭐 근린 상업지역으로 본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도가 농자 넷 중에 하나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1번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은 경우 매립 중공구역은 그러니까 이웃 용도지역으로 사선거고요. 도심관리계획 위반 결정해야 된다. 사선건 뒷부분 다 X요. 뻔하잖아요. 뻔하니까 유탄 용도지역으로 본다가 되는 거죠. 유탄 용도지역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정의 특례. 그러니까 이거는 뻔하니까 도심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 4, 5 묶으시고요. 그러니까 3, 4, 5 묶어서 7번요. 여기 이것만 특례이죠. 이 땅이 요만큼 혹이 났다고요. 이렇게 깽 이만큼 혹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고 특례가 아닌 거는 다 무슨 절차로 가라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로 가라고요. 동그라미 3, 4, 5 매립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대응과 다른 경우 둘째 줄 도시군관리계획을 해야 된다. 동그라미 4번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을 해야 된다. 동그라미 5번 매립구역이 둘 이상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해야 된다. 동그라미 4번과 5번에 있는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거나 아니면 이웃하고 있는 거나 바다 매립에서 뭐 얼마나 큰 차이는 없겠죠. 아무튼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12번이요. 용도지역, 용도구에서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 그 먼저요. 질문 보시죠. 용도구역 행위제한 그러니까 워낙 규제가 세다고요. 개발 제한,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마.
규제가 세니까 법이 다 따로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 이름 갖고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고 시가와 주종구역만 우리나라에 지금은 빵건 한 건도 없으니까 법을 만들지 않고 국토계획법에 써 있어서 쓰여 있어서 우리가 내용을 본 거죠. 그러니까 공적 개발도 하지 말고 사적 개발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따로 법률을 정한다. 법이 따로 있다. 됐습니다. 읽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2번. 개발지향구역, 개발지향구역 법이 따로 있다. 뭐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시가와 주종구역, 시가와 주종구역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시가와 주종구역에 대한 행위자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X요. 도시개발법하고 전혀 관계없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에 써져 있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아는 거죠. 다음에 동그라미 4번요. 그러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행위자는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역의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지구단위계획 X요.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서 동그라미 4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잘 보시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구역 역자 다음에다가 갈매기 놓고 괄호 열고 기획 괄호 닫고 쓰시고요. 그게 뭐냐면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도면이 도면 이름이 열 글자 뭐라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에 대해서 계획을 낸 거죠. 그러니까 예, 구역에 대해서 계획을 낸 겁니다. 책 보시면 그러니까 요약집 잠깐 보시면요. 요약집에 91쪽이요. 요약집 91쪽 제일 위에 네모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정하고 가운데요.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그러면 왼쪽 도면대로만 그러니까 건축 용도 변경해야 되고 오른쪽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주죠. 그런데 그 가운데요. 단지에 대한 도면, 도면이 단지 도면, 단지 계획이라고요. 그런데 단지 계획을 말장난 뭐라고 그러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단지는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이죠.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이니까 그 땅바닥 이름에 있는 여덟 글자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사선 극고, 구역인 거죠. 단지에 대한 도면입니다. 단지에 대한 도면에서 단지 계획, 지구단위 계획이고, 단지는 도면이 나와야 될 땅바닥, 도면, 지구단위 계획, 나와야 될 땅바닥, 지구단위 계획, 구역인 거죠.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그러니까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낸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 장 넘어와서요, 한쪽이요, 그러니까 92쪽. 92쪽 제일 위에 1-24 그러니까 가운데요. 그러니까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그러면 도면대로만 건축하고 왼쪽 도면대로만 건축해야 되고 오른쪽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첫째 줄 근데 이 단지는 이름이 뭐예요? 영동 남대문 쌍 밀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지금 계속 요거는 아 이거 들으면 아시죠? 예, 그거 그러니까 그런데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그러니까 단지가 뭐고요? 구역이고 도면이 뭐고요? 계획이라고요. 단지를 정하고 계획을 낸다.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낸다.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좀 똑같은 얘기인 거죠. 얘기입니다. 계속요. 92쪽 제일 위에 있는 1-24는 명동 남대문 싹 밀고 그러니까 200층 세동 올리자는 그런 구역이죠. 그래서 뭐 짓네 못 짓네 하는 규제를 하나도 적용하지 않겠다.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입지규제 무시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요. 그러면 그 단지에 대한 도면이 나와야죠. 그러면 아래요. 단지 이름이 여덟 글자 뭐라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죠. 거기에 대한 도면은 다 지어놨다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요? 뭐예요? 계획이죠. 그냥 그대로입니다.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낸다.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낸다. 지구단위 구역이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요 말이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설계도면이라고요. 설계도면이죠.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쓸데없는 거 빼고 뭐 여기에 뭐 지구단위 계획 아니면 또 다른 거요.
그러니까 뭐 입지 규제, 최소, 뭐 쓸데없는 거 빼고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낸다고요. 얘기죠. 다시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41쪽, 그러니까 문제집에 41쪽 제일 위에 동그라미 4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니까 거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나와야죠. 그래서 셋째 줄 따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정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은 뭐 이거 자체로 한 문제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제일 끝에요. 할 수 있다 표시하시고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도 쫓아가기 바쁜데 무슨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건 우리 시험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앞에 이것저것들이 틀렸고 뭐 참고로 해설이요. 그러니까 그것 갖고 시험 나온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물고기 키우자, 그러니까 우럭 키우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 관리법, 뭐 동그라미 2번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법, 뭐 그런 얘기죠. 뭐 그런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13번 세모 아시고, 그러니까 아까 요약집에는 세 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상수도법이요. 그러면서 다른 것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다른 것과 연결돼서는 나왔지만 이 자체로 나온 건 없고 그냥 다음 쪽 보시죠. 그러니까 다음 쪽에 지금 그걸 그냥 옮겨 쓴 거예요. 7번 보시죠. 용도지역 행위제한 있습니다. 건축 용도제한.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쪽 특별법을 적용한다. 42쪽 제일 위에 애설에 첫 번째 검은 바탕 1번 농공단지는 그쪽 특별법 산업입지법, 2번 농림지역 중 동그라미 기역반 농업진흥지역은 그쪽 특별법,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는 그쪽 특별법, 농림지역 중 초지는 그쪽 특별법,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공원구역은 그쪽 특별법,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상수원 보호구역은 그쪽 특별법,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은 그쪽 특별법,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해양보호구역은 그쪽 특별법,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자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그쪽 특별법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 거지. 뭐 시험이 많이 나왔으면 외우고요.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요. 또 다시 앞으로 오시면 41쪽에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행위제한에 대해서 특별법 적용하는 경우 연결이 옳은, 옳은 것은, 그러니까 뭐 동, 3번이 맞답니다. 3번이 맞고 나머지 네 가지는 틀린다는데 쓰지도 마시고요. 좀 전에 다 읽었잖아요. 예, 쓰지도 마시고 됐습니다. 좀 전에 다 읽었습니다. 다음 문제요. 43쪽에 14번요. 용도적 행위제한, 용도적 행위제한 또 특례, 특례 또 설명하고 좀 틀린, 틀린 것은, 그러니까 우리 점에 그 특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는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시험법 여섯 개 법의 가장 중심일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뭐야 대한민국 모든 부동산 공법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정해져 있는 이 기본적인 것들 갖고 가기도 바쁘고 그래서 뭐 특례 갖고 나오는 적 없다고요. 근데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워낙 중요하고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가 시험에 포함되는 거죠. 그다음 용도 지역 워낙 중요한 건데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는데 특례가 이제 시험에 그러니까 뭐 띄엄띄엄 나오고 있는 거죠. 건축 용도 제한의 특례 무수히 많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제한의 특례 A4 용지로 8쪽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은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는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이거 한두 번 나왔고 그다음에 이거는 특례 예외 갖고 지문으로 하나 나왔었지 30년 동안 지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례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지역, 도시지역에서 접도구역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기도 귀찮아요. 쓸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접도구역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양쪽 옆으로 몇 미터까지는 나중에 도로 확장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 접도구역에다가만 쓰시죠. 건축 X 나중에 도로 확장에 대비해서 길 바로 옆에 땅은 그러니까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는 도로를 따라서 발전한다. 지금 우리 다 도로에 접해 있는 거죠. 도시적에서는 도로 옆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건축 못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서 건축한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도시적에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법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제 농지법 아니고 국토계획법이 있고요. 도시지역 그러니까 뭐 콘크리트 땅이죠. 어찌고 저찌고 하다가 빈 땅 농지는 따로 지정한 거 아니죠. 농사 짓고 있으면 농지, 농지가 있으면 그 땅 사서 농사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건물 지을 거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경자 위전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3번 묶으시고 동그라미 3번 예외 규정 뭐 나온 적도 없고 동그라미 1번도 8회 때 한 번, 동그라미 2번도 12회 때 한 번, 30년 동안 한 번, 한 번밖에 안 나온 거예요. 동그라미 3번 생략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4번이요. 그러니까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 미지정 지역에 대한 용도 지역이 지정될 때까지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가 일시 금지된다. 그러니까 두째 줄, 안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 미지정 지역까지만 쓰시고요. 대한 앞에 사슴 긋고 뒤에 것 싹 X인 거죠. 주목이죠. 도관농자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구분 이름이 정해질 때까지 우선 조금만 지어라. 가장 규제가 강한 곳 어디예요? 자보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보 규정을 적용한다가 되는 거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사람 살고 사람 사는데 필요한 두 가지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5번 그러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이 세부 용도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건축물의 건축제한 건별 용적률 제한을 적용할 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면 보전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이면 보전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맞죠? 우선 조금만 지어라. 7번형 아 그냥 요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가장 센쪽 보전관리 보전녹지 관리지역 가장 센쪽 보전관리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것 4번 15번 그러니까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아파트 위에 5개층 이상이 아파트이죠. 근데 동그라미 1번 계획 관리 표시형 관리지역 아까 말씀드렸죠. 몇 개층 이하요? 4개층 이하 쓰시고요. 관리지역은 4개층 이하 아파트 못 쓰십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1종 1반 전향후 1편리 그러니까 1, 2, 3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1번 주거지역 끝에다가 괄호 열고 숫자 1, 2, 3 괄호 닫고 쓰시고요. 1, 2, 3 준에서 전, 일, 준, 이니까 일반은 몇 거라고요? 1, 2, 3 세 가지가 있죠. 그걸 쓰고 떠올리는 것과 머릿속으로만 떠올리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일종의 단독주택도 있고 일종의 저층도 있는데 뭐예요? 쓰면 되죠. 두 가지를 썼으면 뭐고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고 세 글자를 썼으면 뭐고요? 저중고인 거죠. 그래서 1, 2, 3을 쓰고 일종 1, 2, 3을 쓰고 일종을 보니까 뭐고요? 그 옆에다 저층 쓰시고요. 저층 쓰시고 저층 옆에다가 몇 층 이하요? 4층 이하이죠. 저층이 4층 이하입니다. 계속 소리내고 그러니까 혀로 푸시는 거죠. 손으로 풀어야 되고요. 머릿속으로 푸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1, 2번은 당연히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못 들어가고 동그라미 3번 유통상업지역 동대문 남대문이죠. 아파트 사놓으면 돈 된 애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깐내내기 같이 자는 게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상업지역 동대문 남대문 무슨 뭐 맹자네 엄마요. 그러니까 시장 가서 애기 상가 뭐 상인 노릇 하게 하고 뭐 묘지 옆에 가서 뭐 장의사 노릇 하게 하고. 4번 준 공업지역. 그러니까 중공업지역은 뭐 이제 상업 기능도 허용되는 거죠. 사람이 좀 바글바글한 곳입니다. 그다음에 5번 자연녹지 녹지 몇 층 이하요? 4층 이하이죠. 4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1, 2, 5는 당연히 아닌 거고 그러니까 3번, 4번 애기 데리고 어디로 가실래요? 깐느기 태어났습니다. 동대문으로 가실래요?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공업지역 좀 옆 동네 그러니까 뭐 아무튼 중공업지역은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중공업지역에는 허용돼요. 뭐 이것저것이 허용됩니다. 되고요. 다음 보시면 그러니까 16번이죠. 이제 뭐 건폐율 용적률은 그냥 공짜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잠깐 한 가지 더 보시면 참고로 그러니까 중공업지역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요약지 85쪽 잠깐 보시죠. 요약지 85쪽 요약지 85쪽이요. 하얀 바탕에서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세모 중에서만 골라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검은 바탕에서는 그러니까 거꾸로 세모 X 빼고는 다 지울 수 있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그런가 보다. 그냥 표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이 표 내용을 사람이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이렇게 뭐 한번 나왔으니까 짚어보자고요. 그러면 검은 바탕 중에 가운데 있는 준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검은 바탕 7개 중에 앞에 5개 하나 준공업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준공업 지역 위에서 아래로 못 짓는다. 몇 가지요? 두 가지 빼고는 다 지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첫 앞에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다 지을 수 있습니다. 뭐 준공업 지역이 아주 특별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빼고는 다 지을 수 있다. 뭐 유락시설, 나이트클럽과 그러니까 왜 묘지시설 빼고는 다 지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 시기가 조금 빠르죠. 와, 권필 용적문 그냥 공짜 문제니까 거기까지는 가고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16번요. 그러니까 권필 최대한도로 오른 것은 그러니까 아예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문제 옆에다 9가지는 수고하시고요. 797242 그다가 그냥 여기다 56657788까지 쓰면 좋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준공업적이니까 갈 것도 없이 준공업은 공업이니까 이제 준공업 공업에서 가장 센 거니까 얼마고요? 70이죠. 70.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일종 전용 주거죠. 56657이죠. 그러니까 책 보고 몇 번 쓰세요. 그러니까 쓰시면 다 합니다. 이게 다예요. 아는 높아짐 없이 다 쓴 거죠. 여기다 선 그어놓으면 구분이 편하시고. 그러니까 1, 2, 1, 2, 3, 준, 5, 5, 50입니다. 그러니까 3번, 자연녹지지역, 녹지지역, 주, 상, 공, 녹. 녹지지역 얼마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6번 문제 옆에다가요. 그러니까 요걸 쓰시죠. 9줄, 옆으로 2줄 쓰시고요. 그러니까 797242 총은 썼는데 용도적이 이게 뭐지? 보관농장가? 뭐 이제 뭐 그건 나중 문제고 예. 주상공동 개승부 농자 뭐 그거 붙이는 거야 곧 아시게 되니까. 그거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녹지지역은 다 주상공녹 녹지지역 다 20이죠 4번 근린상업지역 7889 써져 있고요. 근유일중 근 얼마고요? 70이죠. 그러니까 5번 깨싸 797242 그러니까 깨싸 계획관리 40이죠. 40입니다. 답은 1번 그냥 한 문제예요. 무조건 한 문제고 그러니까 이거 몇 번 하셔야죠. 17번이요. 그러니까 권필 용도지가 가장 큰 지역은 7번이요. 상업지역에 889가 있잖아요. 889가 큰 거죠. 상업지역 찾아보시고 5번 중심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이 가장 큽니다. 나머지는 쓸 필요도 없고요. 쓸 필요도 없고 상업지역이 가장 큰 거죠. 18번 문제 건폐율 최대한도가 같은 용도지역끼리 짝지어진 거다.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더 얄밉죠. 10개를 다 해야 된다고요. 17번은 5개만 찾으면 되는데 18번은 10개를 찾아야 되죠. 나쁜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준주거 797이니까 준 그 자체로 여기 쓸 필요도 없이 70이죠. 70. 아무튼 문제다 이걸 쓰면 된다고요. 문제다 이걸 쓰면 되고 74세 여성 수강생 이거 다 맞췄어요. 다 외우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린상업지역 7889입니다. 70이죠. 그러니까 이종 전용주지역 556597 12123 준 1250이고요. 3종 일반주거지역 12123 준 55665 550이죠. 50. 3번 깨싸 계획관리 40이고 그 다음에 유통상업 상업과 계획관리지역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유일중 유 7, 8, 80입니다. 4번 녹지지역 다 20. 그 다음에 그러니까 797242 생부농자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생산관리 20
농림지역 20입니다. 그렇고 그 뭐 숫자를 받아 쓰는 게 초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마 쓰고 이렇게 짚어가는 게 1인 거죠. 숫자 다 그러니까 책에 쓰여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9번 문제요. 그러니까 건필, 용종률. 그러니까 최대한 도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러니까 설마 이걸 9가지, 21가지, 30가지 또 용종률 30가지 60가지를 알고 있냐? 60가지를 동시에 물어보진 않겠죠. 18가지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종률이 어떻게 되고요? 500, 그러니까 1500, 400, 100. 그러니까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이죠.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그러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복잡하니까 먼저 건필부터 쭉 처리하고요. 그러니까 주거지역 797이. 그러니까 60X 70이죠. 상업지역 7972 90이죠. 녹지지역 7972 주상공록 20이고요. 깨사 40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 7972 20입니다. 동그라미 1번 60만 틀렸고 이제 오른쪽이요. 그러니까 바깥 오른쪽이요. 용적률 500, 1500, 400, 100. 500은 맞지만 동그라미 1번은 이미 틀려 있고 500, 1500, 그러니까 500, 1500, 400, 100, 1500이죠. 상업지역 1500, 500, 1500, 400, 100, 100, 녹지지역 100이죠.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계획관리 100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80이죠. 60이 아니라 80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번 문제요. 20번. 용적률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그러니까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이니까 뭐 써야죠. 뭐 방법 없어요.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면 한 문제예요. 쓰면 한 문제. 일론 보람이 있는 거고요. 안 쓰고 머리로 알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선 9개 쓰고 그다음에 기억반 준주거지역이니까 주거지역 그 자체로 준주거가 가장 세니까 얼마고요? 500이죠. 500. 지금 용적률입니다. 500, 그러니까 써야죠. 그러니까 500, 1500, 400, 100 용적률을 써서 가는 거고요.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니은번 준공업. 공업지역에서 가장 세니까 뭐 더 세부적으로 갈 거 없이 400이죠. 500, 1500, 400, 100. 디귿번 일반공업지역이니까 그건 써야 되네요. 그러니까 전일준 통통통 그러니까 300, 350, 400이죠. 전일준 일반공업 350입니다. 350. 그러니까 리얼반 3종 일반주거지역 통통통통통 펄지역 그러니까 100, 150, 그러니까 200, 그러니까 250, 300 그러니까 50씩 주다가 펄적지어 500으로 가는 거죠. 저 1, 2, 3, 준, 3, 300, 300%입니다. 이렇게 된 게 답이 5번이 되고. 아, 그냥 나는 아직까지 안 외웠네. 아, 뭐 그럴 수 있어요. 아, 지금 이제 외우시면 돼요. 예, 네, 외우시면 되고. 그니까 이거 써놓고 찍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니까 28번 문제 세모 하시고. 시험 나올 리는 없고요. 아, 왜냐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국토계획과 건축물 건축하는 자가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화살표 위로 뽑아서요. 관리청에 무상 귀소 쓰시고요. 공공시설은 만들기만 하면 관리청에 무상 귀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땅을 공짜로 준다고요. 그러니까 돈 안 받고 주는 겁니다.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해당 용적률의 200% 이하, 범위에서 대지면적 제공 비율에 따라 특광시군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곳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지가 이만큼 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땅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에 뭐 이쪽에 아무튼 뭐 2천, 그러니까 이쪽에 천 해서 3천을 짓는다고 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쪽 여기 이만큼 땅을
국가에 넘겨줬습니다. 그냥 국가지방 공짜로 줬다고요. 그러면 이거 공짜로 줬는데 너는 그러면 여기다 2천만 지어라.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산수고 말고 하네. 줄 리가 없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줬을 때 여기 땅을 국가한테 줘버렸을 때 여기다가 그러니까 2천을 짓게 하면 주겠냐고요. 그게 아니죠. 또 꼭 3천만 짓게 한다. 3천만 짓게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안 줘도 3천을 짓는데 줘서 3천을 짓을 것 같으면 안 하겠죠. 그러면 3천보다는 더 큰 숫자를 줘야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3천보다는 더 크게 줘야 그래야 이걸 주고 뭐 어차피 땅은 크게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땅보다는 그러니까 건물 지금 운영 매장 그러니까 분양 임대 수입이 더 초점인 사람은 땅을 좀 주더라도 분양 임대 수입을 더 크게 갖는 게 초점이겠죠. 그래서 여기 짓는 것보다 더 크게 짓게 해서 두 배를 짓게 하니까 지금 여기로 보면 얼마를 짓게 한다고요? 최대로 가면 4천을 짓게 하니까 출판요 안 주고 3천 지어서 그러니까 분양 임대 조금 넘겨주고 4천 지어서 분양 임대 뭐 이거 선택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은 그러니까 틀린 것은 5번 틀렸고요. 뭐 동그라미 1번 뭐 지문 만들라고 했었는데요.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4번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상업지역에다가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그러니까 건물을 어차피 높이 줘도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에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 재건축, 전부 철거하고 새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문제가 없다고요. 동그라미 5번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달동네 지원사업, 골목정비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는 일단 그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도 동그라미 1, 2, 3, 4, 5 문제 다섯 줄 관계없이 동그라미 1, 2, 3, 4, 5만 놓고 봐도 동그라미 5번이 좀 그러니까 별다른 거죠. 답은 5번이 된답니다. 아무튼 이런 특례 갖고 나온 적 없어요. 자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보셨고 50조 못 채웠고 그런데 아무튼 예 뭐 아무튼 그러니까 진도는 좀 못 맞추고 그러니까 문제를 다 풀다 보면 그러니까 빡빡하게 하겠습니다만 뭐 다음 주에도 50조 100조까지 해서 그러니까 답을 표시해 오시죠. 그러니까 그 뭐요? 그러니까 안 풀으셔도 괜찮고요. 예. 그러니까 풀어서 열 문제 풀어갖고 세 문제 맞추면 괜히 기분만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답만 표시해 오시고 수업 들으시고 복습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